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수업할 내용은 2019년 제1회 전기기사 전기공사 기출문제요, 필기. 자, 과목은 전력공학이고. 자, 1번 문제. 1번 문제는 너무도 기본적인 문제죠. 지금 1번 문제가 송배전선로 해서 도체 굵기는 작게 하고 도체 간의 간격을 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때의 도체 인덕턴스는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러면 요 문제 읽는 순간에 우리는 인덕턴스 기본식은 써놔야죠. 자, 우리가 선로의 인덕턴스는 당연히 0.05에 플러스 0.4605, 그다음에 로그의 10의 R분의 T. 자, 요 식은 우리한테 너무 기본적인 식이죠. 단위는요? 단위는 미리헬리퍼 킬로미터. 반드시 요 단위까지 정리해 두셔야 돼요. 자, 지금 근데 문제 뭐랬어요? 문제 조건에서 도체의 굵기는 같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첫 번째. 도체의 굵기. 근데 도체 굵기는 뭘로 결정돼요? 도체 굵기는 전선의 반지름으로 결정되죠. 그죠? 즉 도체의 반지름, 도체의 반지름이나 전선의 굵기는 같은 맥락의 내용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요 위에 식에서 도체 굵기, 즉 전선의 반지름은 R, 메타가 되는 거죠. 근데 문제 조건 뭐랬어요? 요 도체 굵기는 같게 한다고 그랬어. 같게 한다는 얘기는 일정하다는 얘기죠. 그죠? 변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문제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도체 간의 간격을 크게 한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면 도체의 간격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럼 위에 식에서 도체의 간격은 뭐죠? 그건 바로 D죠, D. 근데 이 도체 간격 갖다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크게 한다. 증가시킨다. 자, 그러면 위에 기본 식에서 도체 굵기, 즉 도체 반지름은 일정하고 요 도체 간격을 갖다가 크게 증가시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크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요 T하고 인덕턴셀은 비례관계니까 당연히 인덕턴셀도 같이 더불어서 커지겠죠. 따라서 1번 문제는 우리가 기본 공식만 도출해내면 금방 쉽게 답을 찰수 있는 아주 난이도가 시험편에서 하는 문제고. 자,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2번. 2번 문제는 푸는 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들이 제가 기본 이론 시간에 정리해드린 대로 그 표, 그죠? 우리가 배전 방식 네 가지 방식이 있단 말이야. 단상 이선식, 단상 삼선식, 삼상 삼선식, 삼상 사선식. 그죠? 그표 정리해갖고 금방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해석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있죠. 제가 두 가지 다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배전 방식은 크게 나누면 단상 이선식 있고, 두 번째가 단상 삼선식 있고, 세 번째가 삼상 삼선식 있고, 네 번째가 삼상 사선식 있죠. 자, 요네 가지 방식의 소요 전선비 또는 전력 손실비. 자, 소요 전선비나 소요 전선량이나 결과가 똑같아요. 전력 손실비나 결과는 똑같다. 그러니까 요 항목은 소요 전선량 구할 때도 쓸수 있고 전력 손실비 구할 때도 쓸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요네 가지 방식을 비교해 보면 단상 이선식을 갖다가 우리가 기준 잡아보자고요. 기준 잡겠다는 얘기는 뭐냐면 1이야. 즉, 단상 이선식일 때의 소요 전선량 또는 전력 손실비가 W1이 100% 뜻이죠. 100%. 그랬을 때 나머지 방식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단상 이선식을 기준 1로 봤을 때, 자, 단상 삼선일 때는 그때 전선 소요량 또는 전력 손실비가 얘를 갖다 제가 W2라고 할게. 그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단상 이선식일 때의 소요 전선량 또는 전력 손실비에 비해서 8분의 3 정도. 8분의 3이면 몇이에요? 8분의 3이면 37.5% 정도 나올 거야. 자, 뭐요 퍼센트 값까지는 알 필요 없고, 기준 1에 비해서 단상 이선식에 비해서 단상 삼선식은 8분의 3 정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니까 소요 전선비나 전력 손실비가 적게 발생한다는 얘기죠. 자, 거기 비해서 삼상 삼선식은요, 얘를 갖다 W3로 할게요. 그랬을 때 단상 이선식일 때 비해서 몇 정도 보이느냐면 4분의 3 정도. 4분의 3이면 100분위 환산하면 75%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삼상 사선식은 마지막에 배전 방식은 삼상 사선식은 얘가 몇 정도 나오냐면 3분의 1 정도 보여요. 3분의 1. 3분의 1이면 얘가 33.3%죠. 자, 요 2번 문제 풀면서 요 지금 요네 가지 배제 방식 소요 전선량 또는 전력 손실비 이렇게 한 번쯤 정리할 기회를 갖다 한번 삼으시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풀이는요. 두 번째 풀이는, 자, 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3상 3선식일 때와 단상 2선식일 때 전력 손실비거든요. 자, 일단 우리가 정답은 찾았죠. 3상 3선식일 때의 전력 손실비 또는 소요 전선량은 단상 2선식에 비해서 4분의 3이다라는 건 찾았어요. 그러면 요 4분의 3 값이 어떻게 나온 거냐? 한번 유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근데 시험장에서 이렇게 유도할 시간이 없고 유도가 안 되면은요, 요 표를 이용해서 금방 답을 찾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문제 조건이 뭐예요? 문제 조건이. 동일 전력이라고 써요. 동일 전력. 그러니까 단상 2선식일 때와 3선식일 때의 전력은 똑같다라는 얘기죠. 그럼 단상 2선식일 때 전력 공급은요, 공급 전력은 V의 I의 1. 제가 편의상 단상 2선식일 때 전류를 갖다 I 1이라고 칭할게요. 그 다음에 3선식일 때는요, 3상 3선식일 때는 루트 3의 V의 I 3. 제가 3상을 갖다가 제가 전류를 I 3라고 할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뭐랬어요? 동일 선간전압. 즉, 요 단상 2선식일 때 공급 전력과 동일 전력과, 저기죠, 전력과, 그 다음에 삼상선식 때 전력과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동일 전력. 이 상태에서 동일 선간전압, 즉, 단상 2선식 때 전압과, 선간전압과, 삼상선식 때 선간전압이 똑같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 요 첫 번째 관계에 의해서 우리가 뭘 구할 수 있어요? I1분의 I3의 비율, 즉, 두 방식의 전류 비율 따질 수 있죠. 그러면 I1 내렸고, 그러면 루트 3이 넘어가 줘야죠. 따라서 I1분의 I3는 노트 3분의 1이란 첫 번째 관계식이 나오거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문제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사용하는 전선의 총 중량이 같다고 그랬단 말이야. 그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단상 2선식일 때는 배전 계통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선을 갖다가 두 가닥 썼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전선을 두 가닥. 그 다음에 배전 거리를 갖다가 우리가 제가 L이라 할게. 그때의 요 전선의 굵기, 얘를 갖다가 A1이라 한다면 전선의 총 중량, 지금 전선이 몇 가닥이에요? 두 가닥이잖아요. 그러면 두 가닥이니까 우리가 전선 중량 어떻게 돼요? 단면적과 길이를 곱하면 되는 거죠. 두 가닥 2의 A1에 L 된단 말이야. 자, 2의 A1의 L은 뭐예요? 단상 2선식일 때 전선의 총 중량, 무게. 거기에 비해서 3상 3선식은 우리가 3상 3선식은 이렇게 전원이 3개, 그죠? 델타 결선으로 3상 3선식. 그러면 3상 3선식이면 전선이 몇 가닥이요? 전선이 총 3가닥이겠죠. 전선이 총 3가닥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요 배전거리 L은 똑같고 문제에서 동일거리라고 그랬으니까 그때 이 전선의 단면적 굵기는 A3. 요 A3라는 게 3상 3선식일 때 전선의 굵기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선이 몇 가닥이요? 3가닥이잖아. 그러면 3의 A3의 L이 되거든요. 자, 문제 조건에서 거리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L은 서로 약분될 테고, 그러면 요 시계에서 또 이런 관계를 알 수 있잖아요. A3분의 A1 값을 알 수 있죠. 그러면 A3를 넘겼으니까, 2는 반대로 넘어가 줘야죠. 그럼 얘가 몇이에요? 2분의 3이 된단 말이야. 근데 단면적 B는, 참고적으로 우리가 전선의 저항 값은 R은 로의 A분의 L이니까, 그죠? 요 단면적 A하고 전선의 저항값은 반비례하니까 요 식은 우리가 R1분의 R3라고 놓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래서 문제에서 제가 지금 전선의 총 중량이 같다, 공급전이 같다, 선간전이 같다, 거리가 똑같다 해서 요 두 관계식 갖다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자, 그럼 이제 결론 내줘야죠. 전력 손실비, 단상 2선식일 때의 전력 손실, 그 다음에 3상 3선식일 때 전력 손실 따져보면, 자, 단상 2선식일 때는 전선이 두 가닥이니까 여기서 각각 전력 손실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2i1의 제곱에 r1이 되는 거고, 3상 3선식일 때는 전력 손실이 요 세 가닥이 생길 거 아니야. 그러면 따라서 얘는 3i3의 제곱에 r3가 되겠죠. 자, 그럼 요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요 2분의 3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2분의 3은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전류 I1의 제곱분의 I3의 제곱이란 말이야. 위에서 I1분의 I3가 루트 3분의 1이니까 이거에 제곱 취하면요, 얘는 루트 3분의 1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R1분의 R3, 위에 구해놓은 R1분의 R3가 2분의 3이란 말이야. 자, 이래서 이제 요 계산값을 갖다가 정리해보면 루트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1이 될 테고, 그럼 여기 있는 3하고 여기 있는 3분의 1은 약분되거든요.
따라서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는 2 곱하기 2니까 4가 되는 거고 분자는 3하고 3하고 약분됐으니까 나머지 3만 남는 거니까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위에서 정리한 요 4번의 3하고 일치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2번 문제는 염소의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이런 표를 잘 정리하면은 바로 이런 계산 과정 필요 없이 이렇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시험장에서 이런 표를 갖다가 생각을 못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 조건에다 그대로 적용해서 이렇게 풀어낼 수 있으면 풀면 되는 거죠. 자, 두 가지 방법 다 연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연습하실 때 저 표만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좀 약간 계산력을 좀 높이려면은, 이런 계산 해석 방법을 높이려면은 요 두 번째 방법도 반드시 공부를 해두는 게 좋다.